예수님께서 주신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확고한 반석 위에, 견고한 토대 위에 집을 지으라는 예화가 있죠.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화려한 집을 짓느냐, 훌륭한 집을 짓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토대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어디 어느 학교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느 직장을 얻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이름을 날려버리라,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토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대가 확실치 아니하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기초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초란 무엇입니까? 토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굳건한 반석,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라고, 인생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또한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다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토대가 확실치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세례받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바람이 불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토대 위에 서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시험이 닥칠 때에, 유혹이 닥칠 때에,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다, 확실한 토대를 우리가 알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전부터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을 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우리 기초를 확실하게 닦는 것입니다. 아, 내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기독교 교리가 이런 것이구나. 성서적이며 역사적인 내가 믿는 기독교 교리는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의심이 닥칠 때에, 폭풍이 닥칠 때에,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해로서 나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서론으로는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가 강의 넘버원이었고,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로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확실한 토대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기초적이며 우선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모든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Creator God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내용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모두 다 붙잡고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4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아벨에 대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녹, 노아로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3절을 통해서는 그들 모두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framework of faith입니다. 그의 믿음의 세계관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프레임을 11장 3절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들이 알았고 우리도 아는 것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주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이러한 믿음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시편 95편을 보는 겁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정리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면서 시편 95편의 내용이 참, 영어로 말하면 right on.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처음부터 본다면은 이 시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실 때, 초청할 때에 사용된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사람들을 인바이트 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가장 위에 계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왜 그를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인가? 4절부터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그 창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사람들이 깎아서 만든 돌조각이나 나무조각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자고 인바이트,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만 만드신 게 아니라 6절을 보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또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세요. 나의 my maker, our maker, 나를 지으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알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뿐만이 아니고 7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쁘게 즐거이 예배하자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역사의 한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이 시편을 보더라도 이 시편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가 무엇으로 비롯되는 것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자, 예배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이 되는 이유가 He is my maker, He is my savior,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배 자체도 maker,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읊으면서 지나가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의 예배가 담겨 있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담겨 있고, 세계관이 있고, 우주관이 있고, 이 안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의 총 가르침을 간추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obvious, 너무나 그냥 기초적인 말씀 같지만, 의미 같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의미의 무게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는 것이에요.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분의 뜻 안에서 시작되고 뜻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흐름, 온 우주의 움직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움직임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의 뜻에 의하여 역사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역사가 흐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안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분의 삶에, 그분이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야죠. 무작정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리라.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을 펼치면서 살다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키워갖고 내 마음대로 결혼시키고 내 마음대로 공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움직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걸 의미하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면, 이 우주를 만드신 메이커리 안 계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주의 사상에서 진화론이 나오고, 진화론에서 나치즘이 나오고, 철학을 공부하면, 무신론주의 사상에서 주체 사상이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신이 됩니다. 사람이 신이 되면은 인간은 멸종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멸종해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되는 순간 멸종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고 있는 인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었다간 다 멸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며 흩으십니다. 그 후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업이 그 바벨탑 사건 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흩으시면서, 흩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심판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사람들이 신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순간 인간이 멸종하는 것을, 세상이 파괴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쟁이 끝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덕이 하나님의 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 강자의 도덕이 되면서 약자들이 죽고 나중에 다 멸종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시고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누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엄청난 우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봤을 때 디자인이 보입니다.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디자인이 있을 때마다 디자이너, 디자인하신 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조화와 균형이 보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그 공간이, 그 거리가 1도래도 차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다면 오늘날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엄청난 이 그 균형과 조화와 디자인 가운데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우주, 여기에는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뜻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일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놔두신 분이라면 그런 신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엄청난 파워로 만드셨지만 상관 안 하는 신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가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그저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상관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을 보는 우리의 눈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있잖아요. 참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끝없는 전쟁, 재앙.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좀 머리 아프지 않죠? 뉴스를 좀, 그래서 어쩔 땐 그 일부러 안 봅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항상 이 끝없는 이 문제들이, 삭막한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우주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우주라면 그 우주가 그렇게 예쁘게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할 겁니다. 저 엄청난 공간에 이 엄청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힘이 있는 이 우주가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떠한 힘으로 만들어지고 지탱된 것이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소설을 보세요. 소설, 이 그 종말론에 대한 소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무너지고 다 죽고 우주가 터져버리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 종말론적인 소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런 우주로 보입니다. 오늘의 양식, 우리 큐티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늘의 양식 오래전에 이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죠. 어느 한 청년이 밤하늘에 혼자 그 필드에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분은 우리와 아군이 됐습니까? 적군이 됩니까? 아군이요, 적군이요 물으니까 저 하늘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아군이다. 아군이다. 어떻게 이러한 확실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일까? 이 메시지가 진짜 우리의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Ye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올, 당신이 들어올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에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어둠 속에 거했는데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Person of God, God's power himself,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빛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볼 수 있게 된 길이 어떻게 열렸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하시기 위해 이 창조물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무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4차원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군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임퍼스널, 전혀 퍼스널한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있는 상관이 없는 신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보면서 풍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주를 보면은 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캄캄한 저 공간이 나를 무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분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양들처럼, 목자 앞에서 즐거이 뛰노는 양들처럼 우리는 즐겁게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만물의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토속 종교를 가지고 그 자연의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빌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면서 폭풍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남아있을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뜻하는 거예요. 자, 이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회복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죠. 근데 하나님과 인류의,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함께 병들고 말았어요.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떠나고 말았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준비하신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제부터는 너가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아야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 땅이 지금 병든 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같이 병들고 파괴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유는 정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climax of creation, 이 creation, 천지 창조의 이 마지막 작품으로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신 것은 특권을 주신다는 것인데 특권과 함께 책임을 주십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특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에게 특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책임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빠니까 나를 섬겨라. 특권만 있나요? 책임이 있죠, 책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책임 권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요소들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해요. 지도자가 우둔하면 나라가 우둔해집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온 공동체가 아파. 이건 원칙입니다. 자연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을 때 사람들에게 맡겨준 피조물이 함께 병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회복, 구속하심을 통해 피조물까지 구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속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도 이 자연의 세계도 간절히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피조물이, 자연이 같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전쟁을 하니까 자연이 같이 파괴되잖아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이 그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오염이 생기고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 피조물이 지금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은 그때부터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온 피조물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같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같이 피조물도 이루는 것을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면서 천지 만물도 함께 병들고 타락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사람을 회복하시면서 같이 피조물도 회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두움에 거했던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위를 밝힐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전에는 남들을 남용하고 살았지만 내 파워는 남들을 굴리려고 사용하는 파워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원칙, 예수님의 성품이 파워를 가지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의 원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주어지면서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에 진짜 가난했고, 6.25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1, 2, 3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이 번성을, 번영을 다들 자랑하고 있지만 이 경제적인 변형은 복음과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오면서 폐쇄된 우리의 문화가 열리기 시작하고, 상등 하등을 먹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했던 그러한 구조가 없어지면서 형제자매의 복음적인 구조로 함께 모두 다 같이 공부하고 모두 다 문맹을 이제 극복하고 모두 다 같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사회가 같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가난에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역사적인 기독교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일어나고 언젠가 이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한 이 땅에, 이 자연 우주 만물에 회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번에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95편을 보며 새로운 걸 느꼈어요. 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이구나. 이 95편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95편 앞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7절까지 보았죠. 근데 우리가 7절까지 보았는데 7절이 좀 애매하게 끝납니다. 문장이 어떻게 끝나나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점점점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한 배경에서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시편이 95편이 굉장히 밝게 시작이 되는데 끝이 좀 굉장히 그 경고를 하시면서 끝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역사에서 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교훈을 딴 것입니다. 무슨 역사적인 배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을 받습니다. 구속을 받아 전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만 알았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이제 잘 되고 더 이상 쇠사슬에 묶여서 종살이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내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의 나라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이끌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구원받은 것으로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반항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허돌다가 그 세대가 죽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이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회복하시려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통해 나라와 땅과 민족과 사회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40년 동안 떠돌이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뒤추로 전진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95편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분을 예배하자.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기쁘게 예배하자. 여기로만 끝났으면 7절로 끝나야 되는데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소명의식이 없이 나라와 민족과 땅과 역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의식 없이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백성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으로 한 세대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 망가진, 우리 때문에 망가진 이 사회와 역사와 피조물까지 다시 이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의 복음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축복하고 회복하는 자리까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소서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삶이 아니에요. 당신의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구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망가진 이 천지 창조물을 다시 너희를 통해
너의 빛을 통해 밝히며 어둠을 물리치며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회복사역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사명을 갖고 일어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풀하게 선포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 사랑하는 성들,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이 사명의식까지, 소명까지 내가 받으며, 맞아, 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일어나야지. 이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비춰주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짐을 받아야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갖고 일어나야지.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너 잘 돼서 너 잘 살고 너 배불리 살아라, 그러면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선진국들의 잘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너가 잘 사는 이유는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 너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장인이 되어 정말 엑스퍼트가 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축복하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너와 너의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며,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세 번 크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보니 디자인하신 분이 보이고 조화와 균형을 보니 조화와 균형을 주신 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 중심으로 나의 자원을 쓰고 나 중심으로 자식들을 키웠습니까? 오 주여, 용서하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 나의 가정과 자식들의 인생까지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있으며, 내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희망을 주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빛을 통해 나라와 땅과 역사와 사람과 민족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계획과 소명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막연하게 살지 말게 하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막연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성령의 기름 부으사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여러분, 마지막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인데 1절, 2절, 3절, 4절이 오늘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손길, 창조, 선지 창조를 보면서 찬양을 하고, 2절에는 섬세한 손길, 흐르는 물과 지저귀는 새소리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3절에는 이 땅을
버리지 않고 독생자 예수 보내주신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4절에는 주에서 다시 오시어서 회복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1절, 2절, 3절, 4절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을 주님의 성심에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저 천국으로 천국으로 나를 도와주. 겸손히 엎드려 나 겸손히 엎드려 겸해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북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디아스포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